이번에는 그 우리 칵테일 메뉴판에 보면은 이제 프렌치 마티니라고 있어. 프렌치 마티니라고 해서 프렌치 키스를 하고 싶은 마티니? 약간 이 마티니를 먹으면 달콤해가지고 프렌치 키스를 하고 싶거나 이게 이제 거품이 묻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의 마티니거든. 근데 얘가 많이 독하지는 않아. 약간 과일맛, 진 베이스에 약간 과일맛 나는 마티니거든. 자, 그러면은 절로 한번 가볼게. 여기 진 1과 4분의 1 온스에다가 하나 진 1과 4분의 1 온스 그다음에 트리플 센 15ml 갔다 트리플 센 15ml 그 스위덴 샤워믹스 2온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온스 여기 파인애플 주스 1온스 파인애플 주스 1온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과일 맛이나 단맛이 패션 프루트에 나오거든? 이거 15ml. 10ml에서 15ml 정도 넣어줬네? 이 정도, 오케이? 이게, 이 정도면 되겠다. 10ml에서 15ml 정도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과일 맛이 되게 풍부해져.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엄청 달아지니까 조심하고, 오케이. 자, 이거를 얼음을 채우고, 자, 마티니 잔을 준비할 때는 항상 얼음을 채워서 칠링을 시켜줘야 돼. 그렇지? 여기에다가 뭐 물을 넣어서 칠링 시키는 방법도 있고 물을 넣어서 칠링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그 뭐 탄산수를 집어넣고 칠링 시키면 더 빨리 칠링 되거든. 뭐 그런 경우도 있어. 뭐 대회 나갔는데 내가 마틴 잔을 칠링 시키겠다 뭐 탄산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물을 넣고 칠링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을 넣고 한번 칠링을 시켜볼게. 이렇게 얼음을 채우고 물을 채워 이렇게. 그러면은 칠링이 더 빨리 되겠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약간 마술을 부리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블루끼라서 원데이시를 떨어뜨려. 그래서 원데이시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서 살짝만 색깔을 내서 칠링을 시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칠링을 시키게 되면 뭐랄까 이제 내가 이 내가 칵테일 만들 거를 약간 블루 마틴을 만들겠다는 미리 인지를 하는 방법도 있어. 몸을 알지? 내가 이렇게 딱 하던 다음에 마틴을 만드는데 블루 마틴을 만들어. 그러면은 느낌이 되게 좋아. 알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약간 색깔에 대한 예지도 주고 아니면 이제 약간 좀 이쁘게. 하지만 이건 손님이 이게 칵테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얼음을 채운 다음에 스핀들 믹서로 오랫동안 돌릴 거거든. 네. 뭐 쉐이킹을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핀들 믹서로 오랫동안 돌려가지고 믹서도 잘 되고 시원하고 충분하게 폼을 형성시키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네. 거품을. 안에 있는 거를 버리고 이제 물기를 좀 빼주고 자, 그 다음에 따르도록 할게. 오케이. 이렇게 부드럽게 최대한 따라주고 자,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거든. 네. 전에는 형이 하트를 보여줬잖아. 하트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제 좀 약간 다른 응용 방법을 보여줄 테니까 형 잘 봐.
블루 앞으로부터 잘 봐. 하트를 동글뱅이를 오른쪽으로 세 개를 그리고 잘 봐. 동글뱅이를 오른쪽으로 세 개를 그려. 이렇게. 그다음에 왼쪽으로 그냥 선을 하나 쭉 그려. 하나만 그려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더 그려도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로 뭐 아무거나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형 손 잘 봐. 여기서부터 뺑뺑뺑뺑 돌려서 쭉 내리는 거야. 그러면 하트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프렌치 마틴이고 손님한테 줄 때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네. 이제 이게 이제 프렌치 마틴 아직 이 술을 먹으면 돼. 오케이.